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소입니다. 반가워요. 오늘은 시청자 참여하는 날. 오늘의 시청자 참여 이름은 바로 너와 나 복불복 서바이벌이라는 시청자 참여 맵인데요. 자, 이 맵은 우리 비빔님과 그 다음 추추님과 핑맥님께서 만들어주신 아주 재미있는 시청자 참여 맵입니다. 이건 서바이벌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게 있죠.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나시죠? 맞아요, 다들 신날 거예요. 첫 번째 룰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룰 첫 번째, 1라운드 전투일까 통과일까입니다. 자, 이거는 여기에 랜덤적으로 이렇게 다 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은 바로 통과를 할 수 있는 방이고 어떤 방은 이렇게 사람들끼리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죽이면은 레버가 떨어지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레버를 설치해서 넘어가는 방식이고요. 자, 2라운드 TP를 해야 되는데 2라운드가 여기에 이게 있겠지? 자, 2라운드는 나 마크 소리가 안 들리네? 딱딱 해야겠다. 2라운드를 가야 되는데 2라운드 어떻게 갈까? 네, 렉 걸릴 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2라운드를 어떻게 넘어갈까? 2라운드를 넘어가고 싶은데 2라운드 뭐야? 나를 TP했어? 이분한테 날 TP했대. 오케이. 여러분들 이게 1라운드에서 레벨 내리면 자동으로 승리해서 1라운드를 통과했다고 뜨고요. 자, 그 다음에 2라운드는 여기에 이렇게 상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상자 안에 이렇게 랜덤적으로 검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 검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여기에 보시면은 자, 통과권이라는 게 떠요. 그래가지고 2라운드는 통과권을 찾는 건데 운영자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서 통과권을 보여주면은 이렇게 맵 문이 열리면서 여러분들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앉아있으면은 아주 간단하게 통과가 될 거고요. 다음 라운드는 자, 3라운드 미로 탈출이에요. 말 그대로 3라운드는 여기에 앉아있다가 미로가 갑자기 열리면은 빠르게 미로를 통과해서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바로 복불복 길찾기라는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안고 싶어. 뭐야, 여기 왜 뚫렸어? 어머.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안고 싶은 자리에 앉으시면은 문이 열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이 열리면은 이제 앞으로 쭉 가시면은 그게 탈락인지 꽝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통과이신 분들은 자동으로 맵이 넘어가지게 되고 통과가 아니신 분들은 채팅이 뜨면서 탈락을 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라운드로 바로 또 볼게요. 자, 이건 통과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5라운드 1대1 랜덤 무기 PVP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무기부터 시작해서 모자, 그 다음에 상의, 바지, 신발을 뽑을 거예요. 뽑으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뒤에 이 양털을 캐서 여기 아이템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템을 이제 하는 아이템이 두 개씩 들어있거든요, 이 상자에 전체가. 그래서 총 4개씩 들어있는 거, 4개가 들어있어요. 4개의 쌍이 탄생이 하는 건데 그 4명의 쌍이 이제 싸워서 이긴 사람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출을 하면은 이제 6라운드 장애물 달리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물 달리기에 오시면은 이 장애물 달리기를 통과하시면은 이제 두 사람이 남거든요. 그렇고 두 사람이 남으면은 이렇게 마지막 라운드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여기에 제가 1번 상자, 2번 상자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1등 하신 분이 먼저 상자를 고를 수 있어요. 왼쪽을 고를 건지 오른쪽을 고른 건지 자기가 고른 거를 가져가면 되고, 이제 2등 하신 분은 이제 그 남은 아이템을 가져가셔서 싸움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1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죠? 맞아요, 완전 간단한 맵입니다. 이렇게 해서 1등을 구하는 맵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재미있게 즐겨주실 준비 되셨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분들이 죽으면 자동으로 이제 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사진을 한번 찍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을게요. 여러분들이랑 사진을 한번 찍고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앞으로
보세요. 사진 한번 찍죠. 사진 찍죠, 여러분. 우리 만들어주신 우리 운영자 비빔님, 추추님, 핑핑님 감사하고 룰지 만들어주신 우리 참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사진 찍을게요. 미리 찍어야 돼. 아니면 이 사람도 이따가 다 사라진다고. 자, 아 맞다. 자 이쁘게 찍읍시다. 짜잔, 나도 찍어야지. FE 1등. 여러분 참고로 1등 하신 분은 미소 시청자자면 프리패스권도 주어지니까요. 여러분들 1등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다 여러분. 자기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됐습니다. 자, 다 됐고요. 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이제 게임을 시작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운영자분이 시작이라는 말을 외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의자에 앉으시면 돼요. 원하는 의자에 앉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나도 여기 들어가 있어야지. 나도 참여해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은 저도 참여하기 때문에 야간 투시 해놓고. 오케이. 자, 운영자분들이 이제 시작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시작이 딱 되면은 바로 여러분들 움직이시면 됩니다. 나도 1등 할 거라고. 하이, 얘들 안녕. 야간투시 슬래시. 슬래시 야간투시 하세요. 나 여기 할래. 나 여기 할까? 나 여기. 나 처음부터 탈락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의자에 아무 데나 앉으세요. 의자도 옮길까? 자리죠? 자리 옮길까? 나 자리다 옮길래. 나 뭔가 옮기고 싶어. 느낌이 옮기고 싶은 느낌이야. 하하, 어디가 좋을까? 오케이, 여기 할게. 안녕! 때밀이야. 너 때밀이지? 스킬이 때밀인데. 야, 다들 앉았나요? 자, 앉으시면은 운영자분이 이제 길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야간 투시 하면 가관전쟁이 된다고요? 진짜네. 케찹이에요? 아하. 자, 이제 여러분들 벽이 곧 사라질 겁니다. 자, 문이 열리면 앞으로 쭉 달려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길이 성공, 싸우는 길이 있을 수도 있고 바로 통과하는 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2 1 열린다. 뭐지. 안돼, 싸워야돼. 안돼. 아, 때밀이 케찹맨. 케찹맨 뭐야, 너 왜 안 죽어? 안돼, 가지마. 야, 얘 가지마. 야, 너 가지마. 너 가지마, 가지마. 야, 가지마. 자, 여러분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시고요. 여러분들 안녕히 가세요. 아니야, 나는 있잖아요. 저는요, 프리패스가 될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아이고. 빠이. 여러분, 저는 공짜로 1라운드 한 번 더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왜냐면요, 저는 운영자기 때문이죠. 저는 운영자기 때문에 네, 저는 즐길 거예요. 저는 즐길 겁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운영자예요. 저는 제 마음대로 진행합니다. 여기 자리가 한 자리가 비었네. 오케이 고고. 저는 여러분 1등 안 할 거예요. 저는 옆에서 구경할 거예요. 자, 고고. 아니에요. 고고. 저는 여러분들 이번에 내오골이랑 똑같이 생겼어. 저는 죽으면은 이제 관전에서 여러분들 해설을 할 거거든요. 무기 CI 하세요. CI.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앉아주시고요. 아, 이거 좀 내가 부금을 좀 틀까 그냥? 부금이 없으니까 좀 허전하. 3초. 부금 틀어. 1! 1!
상자. 오! 오! 기어. 계속 기으라고. 죽여. 얘 죽여. 미안. 아, 왜 나? 내가 뭘 잘못했어? 나 아무 잘못도 안 했단 말이야. 아! 이런.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오, 나 통과권 4개나 있어. 5개가 있네, 나에게 통과권이. 얘들아, 나에게 통과권이. 야, 여기 때리면 안 돼. 얘들아, 안녕. 통과권이 나에게 5개나 있어버리는데. 얘들아, 통과권 있는 사람만 가능해. 얘들아, 통과권이 없으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얘들아, 통과권이 있어야 돼. 근데 내 자리 왜 너네 뺐니? 왜 내 자리 뺏는 거야? 얘들아, 내가 먼저 들어왔어. 미안한데. 얘들아, 내 자리라고. 몰라. 나 여기 쓸게. 하이. 통과권 5개야. 얘들아, 반가워. 야, 스치기 하지 말고 저를 비켜. 얘들아, 비켜.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제가 5개나 구해왔다고요. 자, 여기 5개 보여드리면 되나요? 여기 5개가 있는데, 여기 5개가 저에게 있거든요. 이거를 운영자분이 따로 또 4개 숨겨주셔도 되고. 전 일단 들어가 있을게요. 아이고, 나 왜. 안녕, 얘들아, 나왔어. 운영자분이 또 따로 숨겨주실 거야. 딱 4개 남았다. 3개? 3자리 남은 건가, 우리? 오케이. 3자리 남았어. 내가 너무 잘 죽이나 봐, 사람을. 아, 진짜로. 나 너무 잘하는데, 마크? 마크 고수야, 이 정도면. 어? 이제 한 자리 남았다. 한 자리. 마지막! 한 자리. CIA 해야지. 마지막 한 자리. 밥 줘! 밥 먹을 거야. 밥 먹으면 슬래시 밥. 과연, 마지막 통과자는 누가 될 것인가? 슬래시 밥 하세요. 어, 끝났다. 루피까지. 하하하. 원피스가 보물을 찾았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미로찾기를 하러 떠날 겁니다. 미로찾기. 어, 예. 통과권이 있는데, 권이 있지만 이미 꽉 찼기 때문에 탈락. 안녕. 다음 기회에 만나요. 아, 우리 케찹이 탈락했어. 어떡해. 케찹이 탈락했어. 불쌍해. 우리 케찹이. 네, 보입니다, 채팅. 미로는 죽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 나 이러다 1등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진짜로. 미로는 죽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곧 문이 열릴 겁니다. 과연 이번에 승리자는 누가 될 것인지. 좋아. 당연하죠. 저 1등 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케찹이 못까지 승리해줄게. 하이님이 어딨는데? 잠깐만요, 운영자님. 저 하이님한테 한번 TP해보실래요? 저분 탈락한 것 같은데? 배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이님? 자, 이제 여러분들, 풀방이니까 잠시 기다려주세요. 네, 하이님 벤이 당했네요. 떨린다. 과연 이번 라운드에 내가 진출할 수 있을 것인지. 자, 이제 곧 열릴 겁니다, 여러분들. 열립니다.
과연 다음 라운드 진행한다. 나갈 준비하자. 아니야, 이거 일어서도 돼. 간다! 비켜! 아, 여기는 뭐 그냥 앉아. 일단 앉아 계세요. 다시 열림. 걱정하지 마세요. 자, 바로 열어주세요. 3, 2, 가자!